우리 수호 이거 빵 좋아하잖아. 응? 자, 이거 먹어라. 응? 그래.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고 그러는 거 싫겠지. 아니다. 나 단 거 안 먹는다. 너 다 먹어라. 수호야, 그럼 저 친구들 안 보는 데서는 이 아재하고 같이 말도 할 수 있고 얼굴도 마주보고 그럴 수 있다 이거지? 아유, 천천히 먹어라. 취한다. 어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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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아이고, 장아찌. 아이고, 이런 거죠. 하루 연정에 죽점시키는 거지. 빵 하나가 뭐야, 빵 하나가. 노랭이는 하여튼, 자, 아이고, 빵이라도 좀 먹어야지, 뭐, 어떻게. 자, 에이, 자, 나들기. 아니야, 됐어. 아이고, 네, 아이고, 네. 진짜 또 노래기 하나 또 생겼구만, 저. 아이고, 이런. 아, 이제, 야, 술이나 따라. 그래요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노세. 차례, 저, 수호 가네, 저, 저. 수호야! 학교 갔다 인정하냐? 저놈의 자식, 저 버르장머리하고. 아야, 이놈아! 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! 저 싸가지 없는 놈 좀 보게. 저 얼핏한. 아이고. 어? 수호야! 수호야! 야. 노세비가 넌 아버지냐? 수호야, 점심 먹었니? 여기 저 네가 좋아하는 거? 아니, 야가 은별이 자네 아들이란 말이야? 아, 그럼 우리 집 대주세. 대주라니? 이런 무식한 짓. 아, 우리 집 맞상주라고.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구만. 응? 애비 닮아서 잘생겼네. 그렇지? 자, 수호야, 이거 네가 좋아하는 빵이다. 쇼! 아재, 나 이제 양자 안 해요. 안 한다고요! 수호는 안 해요! 이거 바르장머리 없는 놈이 저런 바르장머리 없는 놈인가 저런. 어? 참 정말. 다른 마부들 앞에서 당숙이 어떤 얼굴이 되었을까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. 당장 동물들 앞에 내 얼굴이 문제였다. 정말 그것만은 감추고 싶었고 감춰왔던 일이었다.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였을 것이다.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. 아이고,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? 여보, 미안해. 나
세상이 서글퍼서, 아니, 서러워서 한잔했어. 먹지도 못했어. 왜 이렇게 마셔? 여보, 자식이 없으면 어때? 아, 무자식이 상팔자란 소리도 있잖아. 갑시다. 가자. 은별아, 가자. 어린아들 소. 처음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당숙은 어느 날 집을 나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. 집 나가기 전에 그러대요. 어디 가서 여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애 하나 낳아야겠다고. 그리고 또 뭐 허직하면은 자신 못 낳는 자네 가슴에 이런 못을 받겠냐고.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림이라 차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아이고 무슨 그런 소리. 형님, 아주버님한테 우리 그 양반 좀 찾아달라 그러세요. 예? 하지만 아버지가 데리고 올 일은 아니었다. 아버지가 가면 억지로라도 따라오긴 하겠지만 이내 또 집 밖으로 돌 거라고 했다. 그러면 문제는 바로 나라는 얘기였다. 당숙은 봉평 어디 산판장에 가 있다고 했다. 거기서 다른 살림을 찾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좋아지려는 술집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도 있었다. 소가 아예 들어가서 산 것도 아니고 족보에 그렇게 올린 것도 아니니까 수호 대신 둘째를 양자로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. 저는 괜찮아요. 시키는 대로 할게요. 그건 싫어요, 아주버님. 수호가 우리 아무리 싫다 그래도 그간 그 양반하고 내가 수호한테 붙이고 들인 적이 있는데 지도 크면 알게 될 테고요. 아버님 상산하셨을 때도 어린 수호가 와서 장산 일 다 했는데 아버님도 그렇게 알고 돌아가신 다음 절받고 했는데 그간 정리를 생각해서